김훅 이수자님 일대 주인. 원래 이거 닌텐도 이수자님 거임. 내가 2대 주인. 아 뭘 뺏어. 아 해명 좀 해봐요 수자님. 오해하잖아 사람들이. 여기는 축복시티. 사람들이 모여드는 행복한 마을. 영원아. 화면이 이렇게 밀리는 것 같지?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거 좀 가까이에서 온 거야. 아 이게 지금 옆에가 지금 내가 모니터가 원래 있었거든. 보조 모니터가, 송출컷 모니터가. 그게 지금 오늘 박살나가지고 좀 뭔가 어색하네. 아 오래돼가지고 DVI 포트 쓰는 모니터였어. DVI랑 하나 뭐지? DVI 전에 뭐지? 파란색으로 된 거 있지? 뚱뚱한 거. 어 RGB 쓰던. RGB랑 DVI 지원하는. 그 다음에 HDMI죠. 그 다음이. 그 다음에 DP지. 지금 요즘 모니터는 뭐가 되냐면 DVI도 지원 안 해요. HDMI 하나, DP 하나, DP 두 개 정도? 뭐 아무튼 슬롯 한 세 개 정도? 디피가 그 옆에 하나 깎인 거 네모인데 슬롯이 이렇게 하나 깎인 거 있어. 당신 트레이너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어, 알아. 전에 왔었지. 너 어디로 가면 되지? 어. 방송국 가봤니? 우나시티에 가자. 아 여기로 걸어가자. 가자 용원아 가자. 야호. 218번 도로에서 남자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보이지 않아. 파도 타기. 비버통 도와줘. 예. 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네. 여기서 달콤한 꿀 야미. 싸움도 한번 붙어볼까? 두 개 풍류. 내가 되게 오랜만에 가지고 내가 뭐 있었지? 전기는 엘몸통이 잡으면 되고 그지? 아니 저 물은 전기로. 불이니까 불리한데. 그러면은 유턴으로 도망가. 물은? 아 근데 비행이 있어서 방귀방석이 안 돼. 그치? 엘몸통.
아, 안 되죠. 자, 네 배죠, 네 배. 네 배. 비행은 새를 의미, 새는 통닭을 의미. 그래서 통닭은 전기구이 통닭. 그래서 비행은 전기의 두 배 데미지를 받는다. 그래서 물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 두 배 데미지. 그래서 물 비행인 갸라도스는 전기 데미지의 4배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전기구이 통닭, 그리고 물은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갸라도스가 딱 봐도 세 보이지만 개천에서 용난 그 캐릭터 그 포켓몬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4배 데미지에는 못 이긴다. 그리고 엘리트 알몸통의 그 특수 공격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아, 방귀방석 명중률 떨어뜨리고 65. 별론데요? 이게 좋은 거야? 별로죠? 이거 찾으라고? 그럼 뿌리바퀴 뺄게요. 그레스 믹스. 자, 좋아요. 여기로 넘어가서 저기 어떻게 가냐? 얘랑도 붙을 수 있어. 와. 잉어킹. 아, 오늘 쭈영 풍영 안 옵니다. 그럼 그냥 하자. 얘가 구석에 숨어있거든? 뭐 좋은거 주겠지? 돈을 많이 주던가? 갸라도스 아니 호민이형 백신 맞아가지고 좀 일정도 그렇고 해서 내가 좀 늦게 나왔잖아 아침에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하는거야. 쓸만한 게 불숭이랑 엘몸통만 있네? 아니에요. 이거는 상성이 좋아서 쓰는 거지 다른 애들도 다 현역이야. 용원이도 세고 골겐당도 세. 형국장 방귀방석도 세고. 잉어킹 골겐당이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보여줄게 어느 정도 센지. 우리 그 라인업 중에 공격력 제일 센 녀석. 박치기. 봤어요? 잉어킹인데 뭐. 잉어킹은 뭐 포켓몬 아니야? 칼춤. 공격력 2랭크 업. 안 그래도 공격력이 센데 2랭크 업. 몸통 박치기. 이제 4랭크 업. 6랭크 업. 졌다. 아 이거 어떻게 정보 보는 법 없죠 이거. 아 보여주고 싶은데. 빠샤!
샤. 아니 데미지 떴으면 좋겠다. 흡수. 두개 껍질 방울 때문에 흡수. 공격력이 높으니까 흡혈이 좋죠. 잉어킹. 그래서 팍치기. 자 또 나와. 끝이야? 뭐야 돈도 얼마 없고 뭐야. 얘는 왜 붙을 수 있는 거지? 아 일로 들어가라고 나보고. 어? 광루네. 호민이 형 코다. 호민이 형 코 거꾸로 하면 왕루네. 사자코 사자코. 아 나 퀵볼을 못 쓰... 아 퀵볼 하나밖에 없네. 오. 예. 예스. 허민 사자코. 얘 쓸까? 아 용원이가 있어서 박스로 허민사 작가. 여기 이게 왜 있을까? 그죠? 이해가 안 되네. 자, 그럼 싸우지 마. 지나갈 수 있으면. 아 남자친구 맞아.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그랬어. 넌가? 뭐라고? 건너편에 있었구나. 네 덕분에 살았어. 이걸 받아줘. 그렇지. 이런 걸 한번 잘 읽어주고. 아 근데 뭐 줄 수도 있죠? 한 마리 한 마리. 헤 럭시요. 얘가 뭐였지 이름이? 얘 이름 뭐였죠? 천키마우스. 천키마우스. 도닥닥닥닥. 야 41. 이 정도면 스토리 다 깨지 않아요? 약탈. 아 못 깨? 근데 못 깨면 못 깨는 대로 좋아.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은 저 지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지는 것도 한번 좋아해봐. 굿병건이님 오랜만입니다. 왜 그러시죠? 마치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군요. 마 박사님의 조수이자 빛나의 아빠입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소개해줘. 박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당신의 포켓몬 도감을 파워업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굿병건이님의 포켓몬 도감을 잠깐 빌려주세요.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가? 착각. 어? 이 포켓몬 도감 파워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는걸요. 이미 암컷과 수컷의 모습을
전환해서 볼 수 있군요. 옛날과 달리 편리해졌네요. 에헴. 그럼 박사님을 돕는 일도 계속 부탁드립니다만 갤럭시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축복시티에서 있었던 일을 박사님이 걱정하고 계셔서 말이죠. 별일 없겠지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원본에서는 이때 암컷 수컷을 구분할 수 있었나봐. 원본에선 근데 여기 그 편의상 처음부터 암컷 수컷 이렇게 한 것 같아. 잔모래 마을의 바닷가에서 물놀이라도 하고 온 거야. 우나시티에는 뭐든지 잘 잊어버리는 할아버지가 있대. 포켓몬의 기술까지 잊게 만들 정도라는 것 같아. 잊게 만드는 건 왜 필요해? 순서 배치 때문에? 트레이너야, 외국에서 보내온 짐에 이게 섞여 있어서 나는 쓸 수 없으니까 네가 쓰도록 하렴. 아, 못 지우는 게 있었어 옛날엔. 스킬스 웹은 상대가 자신의 포켓몬의 특성을 바꾸는 기술이야. 오. 체인지. 여기는 우나시티, 수면이 비치는 마을. 아, 큐포를 파나? 비전 기술만 있어도 돼요. 그냥 익혀놓으면은 더 이상 뭐 그 포켓몬이 필요가 없어. 리피드볼이구나. 야, 퀵볼을 이렇게 팔아. 그 다 있는 대로 주세요. 예. 타이머볼. 리피드볼. 어, 타이머볼도 좋은데? 기력의 조각 41개. 기력의 조각보다 그게 더 좋아. 기력의 덩어리. 강철 쓰면 할 건데 무엇을 사두는 게 좋을까? 그거 안 팔아? 저는 팔았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자 할아버지인가 보다. 그렇구나. 나는 깜빡 할아버지야. 자네 포켓몬의 기술을 잊게 하기에 온 거구나. 아니요. 뭐 할아버지가 좀 TV를 여기서 보면은 어? 비율이 이상했잖아. 여기 가서 보세요. 여기 가서 왜 여기서 봐요? 아니면 TV를 여기로 옮기든가. 여기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 그럼 갑니다. 뭐 깜빡 할아버지라서 또 깜빡 잊어버리겠지만. 좋아요. 안녕. 체육관 관장인 동관님을 이기지 않으면 포켓의 비전 기술은 괴력을 쓸 수가 없어. 특성이 다른 게 있단 말이지. 바닥. 그래. 용원아. 내 고라파덕은 정말 우수해서 미래 예지도 할 수 있어. 여기는 항구 숙소. 글씨가 희미해서 읽을 수가 없다. 굳게 닫혀있다. 굿병거님. 아! 배종수! 아이쿠, 굿병거이잖아! 이 앞에 있는 포켓몬 체육관에 도전하려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도전할 준비가 됐는지 한번 시험해볼까? 하루막 체육관 배지를 받은 내가 말이야! 야, 벌써 저쪽 체육관 배지를 획득했단 말이지. 찌르바드! 자, 비행이죠? 비행엔 뭐다? 바위와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좋겠죠? 전기구이통닭.
바위는 봐봐 새의 부리가 나무를 찍으면은 나무는 파요. 그래서 그 풀하고 비행하고 붙은 비행이 이겨. 그리고 벌레도 잡아먹어. 근데 바위에다 찍으면 부리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바위가 이깁니다. 이거는 그냥 인파이트로 개 패고 바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제 공격 손톱? 아, 죽기 살기? 이게 지금 격투는 역속일 거야. 아니네? 격투 역속일 텐데 비행에? 손이 안 닿거든 날아다니면. 아 노말이 껴있구나. 팽태자 물이거든요? 교체합니다. 팽태자 뭐다? 방귀방석으로 쭉 빨아들이자. 물은 물은 방귀방석으로 쭉 빨아들이기. 다 얘네들 다 현역이에요. 할 수 있는 애들이요. 그리고 이름을 이름이 방귀방석이라서 독이 있을 것 같지만 독이 없어요. 순수 풀이에요. 자, 그라스 믹서 이번에 배운 거 한번 써보죠. 안 아파. 그라스 믹서 90%. 아 맞췄어요. 자 명중률이 떨어지죠. 계속 못 맞춰 쟨. 그리고 난 그라스 믹서 안 맞죠? 그럼 난 그라스 믹서 또 명중률 떨어져? 그럼 계속 못 맞춰. 그라스 믹서 예스 예스 예스. 용원이 40 예스. 자 다음 헤라크로스. 헤라크로스 벌레죠? 벌레가 풀을 파먹기 때문에 뭐 메뚜기가 풀을 파먹잖아요? 겨츠 벌레는 태워버리면 된다. 벌레는 그 새나 불로 태워버리면 답이다. 자 그럼 전무님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벌레는 불로 직화로 바싹 태워버려라. 화염 방사 이렇게 될 것이다. 전무님이 먹기 좋게끔 급소를 맞췄어. 또 급소에 맞추면 내가 이거 1.5배로 알고 있거든요. 급소 크리티컬. 자 이게 원래는 나는 이긴 사람은 바꾸면 안 되는데 여기선 룰이 이겨도 다음 매치 때 상대방 걸 보고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유리해요. 포니타 불이죠? 그렇지. 불은 어떻게 끈다? 용원이가 물로 끈다. 용원이가 물로 끈다. 자, 아이 룰을 바꾸면 안 되죠. 이게 만약 이게 전통적인 스토리 모드의 룰이기 때문에 이걸 괜히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용원이는 그 배우는 폭이 넓어가지고 이거저거 다 배워서 상대하기가 좋아요. 노말 물이기 때문에 전천후다. 전천후. 자 용원이 로젤리아 풀이죠. 물에 강하죠. 풀이 풀은 뭐다? 애국 불숭이 불로 처리하거나 얼음도 좋아요. 냉동빔으로 서리가 내리면 농작물이 망하죠. 농사가 망해요. 아니면은 벌레로 잡아먹어도 되는데 독이 아마 있을까 로젤리아가. 근데 독이 에스퍼가 독을 어떻게 한다? 화학성분을 분해해서 독성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스퍼가 독한테 강해요. 그러니까 완전 담당 일진이죠 사실상. 근데 엘리트 알몸통으로 교체합니다. 자 바꿔주고 표정봐 뿌사이저가 생겨가지고. 자 풀버전 손이 이래가 사이코 키네시스 냉동빔도 되고 사이코 키네시스도 장미가 차남
장미 같잖아. 아싸, 7,992원. 여전히 나보다 살짝 강하구나. 하지만 이것만큼은 미리 말해두겠어. 포켓몬 리그에 도전해서 챔피언이 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걸 말이야. 아무튼 너라면 이곳 체육관 관장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럼 얼른 승부하고 와. 그래, 배종수 쪽 좀 다 팔았니? 그래,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니? 가자. 또 이용해 주세요.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여기구나. 이거 뭐야? 운하 도서관. 네, 여기는 운하 도서관입니다. 건물 안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서 중에는 방해하지 마. 아니, 용원이도 들어가 버렸네. 조용히 하라고 해서. 이런 데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죠. 아이템 받기 딱 좋게 생겼다, 그지? 왜냐, 지루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뭔가 여기 올라갈 때 짜증이 나고 그거에 대한 보상책을 제작진은 마련해 줬을 것이다. 내가 프로그래머 라면 게임 기획자라면 반드시 여기다가 보상을 넣어줄 것이다. 안 그러면 이걸 만들 리가 없다. 빨리 내놔라. 빨리 내놔라. 안 났을 리가 없다. 두려운 신화. 그 포켓몬의 눈을 본 자 한순간에 기억이 사라지고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 포켓몬을 접한 자 사흘 만에 감정이 사라진다. 그 포켓몬에게 상처를 입힌 자 이래 만에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신호 옛날 이야기가 놓여있다. 신호 옛날 이야기. 바다나 강에서 잡은 포켓몬을 먹은 뒤에는 뼈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성스럽게 물속으로 떠내려 보냈다. 그러면 포켓몬은 다시 육체를 갖고 이 세계로 되돌아오고는 했다. 먹고 또 먹고 포켓몬이네? 아, 이런 정보가 있어서 있구나. 보상이 아니고 먹고 또 먹고. 포켓몬은 우리의 친구지만 먹고 또 먹고. 이제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할까요? 책을 읽으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이곳 체육관 관장과 트레이너들은 강철섬에서 포켓몬과 자신을 단련하고 있지. 아, 그래요? 강철섬. 강철 불이죠? 강철은 불로 패면 되죠. 녹이거든요. 용광로에서 불로 녹이죠. 축복TV 리포터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포켓몬 타입을 선택해 주십시오. 나는 땅이 제일 좋아. 근데 실제로 땅 체크해보세요. 예. 근데 땅 맘에 드는 애가 안나와서. 선원 도란의 집. 나의 번뜩이는 직감에 의하면 이 마을 어딘가에 숨겨진 골목이 있고 그 끝에 보물이 있을 거야. 오나시티 선착장. 나 아빠처럼 선원이 될 거야. 우리 아빠는 어떤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거든. 아, 근데 체육관 관장도 되고 싶어. 통관님 멋지잖아. 우리 꼬마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야. 조금이 함전해지면 좋을 텐데. 아까 들어갔나? 어, 털자. 이게 보물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끝에 뭐가 있다고 했거든. 미로가 그 골목이? 어, 저 골목이다. 저 그 아, 알았다.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 끝에 어? 노래가 왜 이래요? 노래가 이렇게 늘어졌다가 붙었다가 막 이래? 아 밑에 길이 있어요? 어? 알겠다. 아 저기로 가야 되나 봐. 선착장에서 파도타기를 하라고? 아. 아. 아, 이렇게. 그 마을에서도 만나네? 어? 페리퍼. 잔비 물 인파이트로 처리해. 야 반절 초음파 혼란. 여 이제 잡어. 프레미아 볼. 오, 내가 혼란이라서 그런가? 안 잡아본 건 잡는 게 좋잖아. 예스. 페리퍼 페리퍼 심술통. 아 심술통 만화 닮았다. 알몸통 심술통 변기통. 변기통. 심술통. 심술변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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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변통. 친구 이름 같네. 심변통. 자 아래로 들어가서 옛탄. 오케이. 보물이 있다고 해. 또? 어? 허민사자커. 허민사자커. 도망가. 자 허민사자커 위로 가서 여기서 여기로 가자. 야 이건 낚시를 안 해도 되잖아. 아 이거 막혀있구나. 비보통 이거 하는 거 봐. 커엽죠. 자 그럼 포켓몬 관장을 만들어 가볼까요? 강철이니까 굴
격투도 강철 패잖아. 땅 해봤자 땅은 뭐야? 원래 광석, 광물이, 어? 금속 광물이 어디 있어? 땅 속에 있죠. 공격해봤자 광물이 박힌 그냥 원래 땅일 뿐이야. 그냥 광물이 원래 있거든. 그 수많은 땅 속의 광물들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 원래 광물이 박혔기 때문에. 강철 타입은 방어력이 높아서 어설픈 공격으로는 꿈쩍도 안 하지. 강철이 나타나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태권왕 태희는 강철톤을 내보냈다. 나중에 이제 강철톤이 되거든 제가. 돌에서 자 마하펀치로 될까? 마하펀치! 아 방어력이 높아서 어 급소 맞춘게 저정도야? 아 얼음이 근데 안 좋지 않나? 왜냐 얼음이 불에 녹거든. 화염 방사 좋은 그게 없나봐 속성이. 예스 경험치 많이 준다. 회오리 불꽃 오케이. 35. 나 특수 공격이 더 좋거든. 근데 턴이 오래 가야 돼 가지고 별로잖아. 이거 걸어 놓고 도망가거나 뭐 이런 거지. 걸어 놓고 도망가기. 다 걸리면은 4 20 42 140의 효과가 있어. 아 걸어놓고 자기 도망가면 풀린다고? 이거는 탱커들이 쓰는 거야 이런 거. 저. 탱커들이 하는 거. 그냥 안 씀? 뭐야 이거? 빵이야. 리프트로 업앤다운. 아 이게 막상 하면 재밌는데 이게 평소에 이제 소스 만들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이게 뭐 돌은 뭐 그냥 개패면 돼요 그냥. 어때? 대가리 그냥 어? 모래지역? 이 새끼가 피했어. 야 100km 갖다 박어 100km. 롱스턴? 아 롱스턴 더 잘 빠개는 애 용원이. 바위를 물로 깎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냈구나. 친해졌어 용원이랑. 롱스턴 그대로 가. 롱스톤이 땅도 있나? 땅은 없을걸? 땅 있으면 4배지. 있어? 그럼 4배야.
걔 가치면 얼마? 잘라마 가라. 리프트로 업. 기분이 다운. 아이씨 뭐야. 얘 만나는 게 다였어? 딱 걸렸네. 뒤로 팍 돌면서 돌 돌 강철 다 격투로 개팰 수 있기 때문에 인 파이트. 아 이거 아껴야 되는데 슬롯. 그러니까 제 그 저 아저씨는 돌 속성이 많아요. 아닌가? 맞죠? 돌 속성이 많아. 뭐야 이거? 개를 받게. 뭐야? 개를 받게. 얘 엘리트인데? 얘는 센데? 시합의 지식 경험 두 가지를 모든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엘리트 트레이너다. 얘는 좀 쎔. 두 개. 얘는 좀 강해요. 퀄이 좋아. 스코피 벌레죠? 벌레는 뭐다? 스카너? 태워버린다. 전무님이 좋아하게 만들어준다. 자 다음. 맛있어진다. 강철톤? 불로 가는 게 낫겠지? 불로 간다. 느려 터졌을 것이다. 집에 가고 싶을 것이다. 오케이. 원시의 힘. 이거 별로였던 것 같은데. 원시의 힘. 60. 별로잖아. 특공 63대. 걔가 배우잖아. 아 그때 봤다. 엘몸통이 배워가지고. 옛날부터 서로 도움에 이래왔지. 롱 선. 바위를 풀이 이깁니다. 풀도 땅 바위 다 개패죠. 떨어뜨리기? 아 나를 짜부시켜? 마하 펀치. 롱스톤 바꿔. 방귀 방석 4배.
얘는 원래 무스틈입니다. 이름이 무스틈. 풀묶기 미쳤다 이거. 이 설명 보여줄게요. 상대가 무거울수록 위력이 올라가. 근데 쟤는 엄청 무겁죠. 풀묶기 묶어버려야지. 이어놈아 제대로 묶였죠. 헤헤. 금동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찌용 아찌용. 태권왕 현승은 용스톤을 보냈다. 바꿔. 자, 방귀방석 담당일진 방귀방석. 방귀방석 싫은 소리? 아아 아, 듣기 싫어. 아 방구가 크게 떨어졌어요. 불묶기. 아아 괜찮아. 또 스피드까지 떨어졌어. 톡! 이게 바로 결초보온이죠. 자, 전투도 안하고 경험치만 빨아먹었지만 이렇게 풀을 묶어가지고 은혜를 갚는 강철톤? 강철한텐 또 약해요 풀이. 그때는 바위 땅한테만 또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화염방사 녹아라 강철아. 바위였을 때는 안 녹지? 강철이면은 녹아. 강철이 뭐가 면역이었는데 데미지가? 아 독 면역. 그러니까 면역이 하나씩 있는 애들 있어. 독이 안 걸려 계열받아. 그래서 독에 약한 애가 강철이 하나 섞여있으면은 원래 두 배 데미지를 하나 씹어버릴 수가 있어서 좋아요. 엘리트 마릴리. 얘 노말 아닌가? 어때? 아 물인가? 뭐야 얘. 자식이. 인 파이트. 아 물이네. 물? 방귀방석이지? 기관총 안 맞죠?
꺼져라. 자, 통 크게. 기력의 조각 통 크게 씁니다. 맛있는 물. 야, 풀 회복량. 딱 여기까지. 스킬 스웻. 스킬 스웻. 걔한테 가는 건가? 허허, 이 친구 오늘따라 개 패고 싶은 걸? 삽 들고 있네. 헤! 그것은 무쇠시티의 체육관 배지. 그렇군, 내 아들을 쓰러뜨렸나 보구나. 뭐 아직 녀석은 미숙하니까. 그럼 아들 강석을 대신해서 나 동관이 너를 상대해주마. 세 개? 세 개밖에 없어? 얘 에스퍼죠, 에스퍼. 에스퍼. 금속 에스퍼. 그래서 격투로 하면 한 배 데미지밖에 못해요. 에스퍼가 섞여있는 거죠. 강철의 어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강철톤? 그대로 쌓아. 자, 화염방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라잉. 어? 아, 옹골참. 옹골참 말이 안 되지. 지진. 어? 마하 펀치. 괜찮아, 괜찮아. 화염 방사. 왜냐면 느려 터졌어 강철턴. 오케이, 오케이. 바리톱스 교체. 바리톱스. 뭐 강철에 뭐 돌이겠지? 그냥 순속으로 그냥 패. 순속으로 패. 골겐당이 라이벌이야? 아, 그래?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는가? 아! 공격과 방패구나. 사이커 키네시스. 순속 사이코 키네시. 어. 강철이 에스퍼에 센가? 방어가 크게 올라왔어. 괜찮아. 매지컬 샤인. 난 특공으로 가니까 방어 올라가 봤자.
냉동빔. 어? 다 쎄. 10만 볼트. 처먹네. 러스트 캐논. 간지러운데? 10만 볼트. 급소 맞췄어. 야, 나 약 안 먹을게. 그냥 붙어보자. 그냥 붙어봐. 약 안 먹을게. 뭔데? 아, 약서? 10만 볼트. 아니, 네가 넌 두 개 먹었어. 난 하나 먹었고. 러스터 캐논. 10만 볼트. 야, 강철 돌이에요? 얘가 강철이 에스퍼한테 강한가? 강철 페어리. 아니, 페어리 에스퍼에 강한가? 냉동도? 아, 에스퍼 페어리 얼음 다 반 건. 뭐야 나. 아싸, 선제 공격 선톱. 자, 내가 더 빨라서 좋아. 아, 내가 왜 돌숭이를 안 꺼내냐면 약 먹여야 돼. 바꾸면 약 아까워. 자, 그냥 맞짱 대결로 이겼어요. 서로 한 배 싸움. 9672원. 내 자랑스러운 포켓몬들을 쓰러뜨린 너의 능력을 인정하는 뜻으로 이 마인 배지를 주마. 아싸! 두 개 남았네. 근데 이거 배지가 열매 모양인데 다? 괴력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되구나. 70레벨까지 너를 따를 거야. 러스트 캐논. 특수방어를 떨어뜨립니다. 러스트 캐논. 별로던데? 아까 쓰는 거 보니까. 어? 강철 센데? 특수방어 떨어뜨리면 이거 좋거든? 엘리트 알몸통이 한번 배울까? 90, 80, 90. 강철 하나 해서 특수방어 떨어뜨리고 마비 매지컬 샤인 빼자. 왜? 매직 강철 좋잖아. 강철이 에스퍼 페어리 얼음 다 잡잖아. 아, 매지컬 샤이니 견제 폭이 좋아? 아, 방어만 좋대. 포기. 배지를 닦는다고? 배지 도감에서 닦나? 가방에서 나왔나?
트레이너 카드. 그지? 이거 열매, 아 열매 아니고 열매 맞지? 어떻게 닦아? 아 동무대에서 못 닦아? 아이씨. 나가는 거 이거 배려가 없네. 아 옆에 있다고? 알았어. 아 여기? 그럼 얘랑 안 싸우고 그냥 일로 가서 마을 왔다 갔다 해도 되네? 아 여기구나. 들어오자마자 아 마인 배지 역시 핸... 아 그럼 가던데 기다리고 있었던가? 너 정도 실력이면 포켓몬 챔피언도 노려볼 수 있을 거야. 물론 더 강한 내가 있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이야. 굿병건이 도서관으로 와. 왜 맞을 때 됐지 종수야. 자 몇층 갈까? 자 3층 가자. 용원아 붙잡고 있어. 이봐 굿병건이 여기야 여기. 어? 마박사 빛나. 할아버지 굿병건이 데려왔으니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 뭐 마박사가 대신 맞는다고? 알았어. 이제 다 모였구나. 다들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라. 너희들은 벌써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포켓몬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말하고 들어오면 되잖아. 모르는 것이 늘어나기만 하고 있지. 진화하는 포켓몬과 진화하지 않는 포켓몬의 둘의 차이는 뭐지? 생명체로서 미숙한 포켓몬이 진화한 것인가? 아, 그렇다면 진화하지 않는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포켓몬은 생명체로서 완성된 것인가? 같은 의문들 말이다. 그런 와중에 신호지방에 있는 세 개의 호수에 환상의 포켓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을 볼 수만 있다면 포켓몬의 진화에 대해 뭔가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부탁한다 얘들아, 너희가 그 환상의 포켓몬들을 찾아주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저는 아직 포켓몬 도감도 안 받았다고요. 죽이도 전에 연구소를 뛰쳐나간 것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게야. 뭐 좋다. 여러 포켓몬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강해지기 위해 중요한 일이니까. 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도감 완성에도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굿병건이도 같이 갈 거지. 에, 좋아. 너희가 뭐라고 하든 보낼 셈이었다만 호수는 세 곳. 너희도 마침 세 명이니 나눠서 조사하도록 하자꾸네. 빛나는 진실의 호수. 배종수 너는 예지 호수. 선단시티 근처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은 험하기 때문에 강한 트레이너에게 부탁하고 싶구나. 이렇게 길에죠 뭐. 뭐야 할아버지 나를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굿병건이 너는 입지 호수. 분명 장막시티와 들판시티 사이에 있을 게다. 다들 괜찮느냐? 조심해서 밖으로 나가자. 무슨 일이지? 굿병건이 너도 빨리 오너라. 단 땅이 흔들리니 조심하도록 해라. 저 대피하세요. 흔들림이 멈췄는데도 내 흔들림이 멈추지 않아. 뭐지? 방금 흔들리지 않았나요? 빨리 나오라니까요. 얼떨결에 어떻게든 살아남기라는 책을 찾아냈어. 내려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운하 도서관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방금 그 진동 자연히 일어난 게 아니군. 저기요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방금 입지호수에서 폭발이 일어났대요. 쾅 하고 말이에요. 이게 이 국건이가 좀 뭐가 문제냐면은 애매하게 발이 다리가 길어. 애매하게 다리가 길어서 팔이 짧아 보여가지고 어정쩡해 뭔가. 차라리 발을 짧게 하지. 팔이 좀 어정쩡해. 포즈가 어정쩡. 좀 주인공은 괜찮잖아, 그지? 주인공은 나름 괜찮아. 지금 팔 이런 게 자연스러워. 근데 뭔가 빛나랑 마박사 좀 어정쩡하잖아. 태정수 녀석 못 말리겠군. 국건이 어쩐지 입지호수에 마음이 걸리는구나.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예상이 가지 않는군. 아무쪼록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우리도 진실호수의 상황을 보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마. 굿병건이 너라면 괜찮을 거야. 안녕. 저장 좀 하고. 띵띵띵띵. 화산 터졌는데 보냈다고? 그럼 손자를 보낼 순 없잖아요? 내가 가야지. 이런 건 알아서 가자. 응? 옆에 박사님 손자 있는데 내가 가야지. 입지호수 배 타고 가면 되나? 나다 싶으면 가자. 강철섬. 강철섬 맞아? 오. 근데 무슨 뭐 지프처럼가? 오프로드 지프? 어디 여기? 영원시티 앞바다 부근에 떠있는 작은 광산의 섬. 나 안 간 지역이 되게 적거든 이제? 뭐 하는데요? 사람도 없어. 경험치? 아, 추가 던전. 한 마리만 잡아볼까? 대구리. 나 대구리 없거든? 이름은? 바위땅. 매직 박구리? 매직 박 매직 박구리? 매직 박대구리? 이상한데요? 진짜
겨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겨울에 호민영 집 가면 딱 이렇게 있어. 나가자. 팔이 4개가 돼 겨울에는 호민영이. 왜냐면 눈 오면은 도로가 막혀서 쓸어야 되거든. 넉가래 들고 있지. 입 지오스. 자, 이것만큼은 비버통이 못하네요. 이것만큼. 이 멤버에서 빠질 게 없지? 완벽하지 지금. 뭐야? 세 개? 얘 특징 한 마리만 써. 한 마리만. 컬렉터라서 인 파이트. 이거 바꿔. 물에는 엘몸통. 아니면 방귀방석. 강철 없지. 기관. 야, 데미지 30몇 짜리인데도 한 방에 가버리네. 기관총. 기술 이름 기관총이야. 애들 레벨이 낮다? 어? 고기동 눈호미니? 24. 아이. 팔이 4개니까 돌몸통 어떤? 왜? 팔이 4개인데 돌몸통이에요? 이거 뭐지? 입 지오스. 헤헤. 다음은 진실호수다. 근처에서 떡잎 마을 같은 시골 마을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잉어킹이 힘없이 팔딱거리고 있다. 물을 다 빼버렸어 이 자식들이.
너도 잉어킹처럼 튀어오르게 만들어줄까? 나쁜 놈들 개잔이네. 그리고 나한테 그것까지 했어. 모욕까지 했어. 잉어킹처럼 팔딱거리게 해줄까? 잉어킹과 나를 동시에 모욕했어. 용서 못해. 마법펀치로 개패하겠다. 노말이라서 개패지죠. 오케이. 100kg 삐딱구리? 격투 에스파 오늘 밤은 기스? 그럼 나 못 쓰지 나는 기술을 쓰네? 오늘 밤은 저번에 전무님이 사과했잖아요. 아 삐딱구리 실제로 있어요 그랬다.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무슨 억지야 이러면서 오늘 밤은 삐딱구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삐딱구리인데요? 검색해서 보여주니까 안돼 잉어킹들이 너무 힘이 없어. 아 이 자식들이 다 구워먹으려고. 나쁜 놈들. 아무래도 갤럭시 아무리 갤럭시다인 해도 잉어킹은 필요 없다! 너무 잔인해. 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온송님 이 자식들. 갤럭시 폭탄의 위력은 대단했어. 갤럭시 폭탄을 터뜨렸나봐. 왜 잉어킹 밖에 없냐면 다른 포켓몬은 다 가져갔어. 잉어킹은 밖에다 내놨어. 필요 없다고. 잔인해. 삐딱구리 애들이 레벨이 좀 낮네. 삐딱구리 삐딱구리를 패는 게 엘몸통밖에 없잖아. 형국장? 아 형국장이 나갈 데가 없어. 뮤야? 뮤 제가 한 5시간 노가다에서 잡았어요. 오케이. 자 레벨이 이제 43이 돼서 한번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골겐당? 근데 골겐당은 저걸 써야 되는데 흡수하는 거? 그럼 돈을 벌어야 돼서 영원이랑 교체 진입 물건 이렇게? 얘 공격력 세니까 얘도 흡수하면 좋거든? 지진 담당으로 좋대.
야,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 이 중에 한 잉어킹은 또 갑자기 말을 하면서 은혜 갚을 수도 있단 말이지. 어? 얘 간부잖아. 당연히 내가 걔 패겠지만. 미션은 순조롭군. 보스도 만족하겠어.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해. 그리고 갤럭시단을 위해. 너의 얼굴 알고 있다. 영원시티 갤럭시단 아지트에 쳐들었던 아이로군. 헷! 이런 어린애에게 지다니. 주피터도 참 한심하고. 그렇지만 갤럭시단에 방해가 된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모두 제거해야겠지. 세턴! 세턴? 주피터? 하나 뭐였지? 시에가? 시에가? 마스! 마스 주피터! 저 뭐.. 아 에스퍼? 암석 봉인이지 뭐. 어 악이 있네? 승부 구티기. 뭐야 이거? 물리 공격에 강해졌어 이 자식. 근데 난 공격이 엄청 센데. 사이카 기네지. 나 특수 공격이 약한데. 아 아파. 팍치기. 다음. 동미러. 동미러는 내가 안 좋아. 에스퍼에다가 강철이라서 안 박혀. 그렇다면 뭐다? 강철. 녹인다. 현국장 나갈 데가 없네. 현국장이 에스퍼 담당인데 에스퍼가 첫 타이밍에 잡아버렸어 내가. 화염 방사. 아 그니까 현국장은 원포인트 릴리프인데 나갈 타이밍이 안 나오네. 상성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도깨굴. 그래 독대 독 알았어 보여줄게. 독대 독 현국장. 원래는 독을 에스퍼로 분해하면 되는데 현국장 오케이. 독대 독으로 가자. 도깨굴. 60 70 화염방사를 일단 하나 지려. 공격을 낮춰. 자. 아 안나오네. 아 기습. 내가 뭔 내 조금 때리면 어 속성이 악이라 가지고 안 좋네요. 자, 분해할게요, 독을. 독, 격투, 근육. 근육 성분도 에스퍼로 분해할 수 있죠? 역시 강해. 갤럭시단에 맞설만 하군.
독도 분해할 수 있고 이 몸이 고작 시간 끌기밖에 되지 못하다니 뭐 좋다. 너 같은 아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흐르는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까 갤럭시단은 세계의 호수에 잠들어있던 세 마리의 포켓몬이 가진 힘을 써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쯤 동료인 마스가 진실 호수에서 다음 포켓몬을 잡고 있을 터. 얘네 특 입이 근질거림. 나 안되겠다. 형국장 들어가. 나 이제 못 참겠다. 비행 하나 있으면 좋아요. 비행 해골 원위치 거기다. 얘는 비행이다. 아기야 비행아. 아, 근데 생긴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어때? 마늘 재배맨? 얘 진화 하나? 에스퍼 격투거든요. 꽁치가 찬원. 꽁치가 찬원. 잘 이해했어? 신변통? 신변통. 물에다 비행. 공격 떨어져. 오케이. 날씨를 비로 만든다. 비가 되면 뭐가 좋지? 신변통. 신변통 아니면 허민사자커. 왜 이거 왜 그게 안 나오지? 속성? 대놓으면 이렇게 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모드 전화? 아 이렇게 아 맞아 이게 나와야 돼. 고일환. 전기가 하나 들어가면 이쁜데 생긴 게 싫단 말이지. 꽁치가 찬원. 왜? 꽁치가 찬원.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나? 제비 반환, 비행 반드시 뵌다. 어, 벌레 야단 법석. 어, 음파 공격. 근데 얘가 특수야? 공격인 것 같은데? 90이야? 굉장히 세. 500비트원 감사합니다. 왔어. 60 50 벌레의 저항. 헐.
벌레 야단 법석을 넣을까? 특수공격 떨어뜨리고 막치기를 빼자. 벌레 야단 법석, 벌레의 저항, 벌레 먹음. 원래 막치기를 넣는 게 좋거든? 벌레 야단 뽐내기 불꽃 괴력 어? 개새끼 빵 때리기 요거 좋죠. 빼자. 그래 이것만 빼. 가자. 꽁치가 전원 다시 복귀. 가자. 진실 옷을. 내가 전원 푹 쉬고 가렴. 과학의 힘이란 대단해. 응, 내가 전원. 응, 내가 전원. 진실 호수. 아, 나바 박사야, 살려줘, 도와줘, 빛나를 도와주거라. 영감 입닥쳐. 뭐야, 아파 이 할아버지. 어, 잠깐 숨어 있었잖아. 오른쪽에도? 이러면은 그 누구야, 골겐당하고 용원이가 해결해야겠죠? 다이나믹 듀오 한 덩치 하죠. 벌레랑 노말. 쪼아대기는 벌레잖아. 골겐당도 아프네? 너 이런 미친 기술 있어? 괴력 가. 응, 행아, 하나. 자 다음 스캉 뿡. 형국장 진화전 형국장. 이가 전원. 자 자석 붙여가지고 때리죠. 호잇. 꽁치의 전원은 레벨 24로 올랐다. 골뱃 비행독 뚝 떨어뜨리기.
엉. 내가 자기 편도 때릴 수 있어요? 그냥 그 개별 스킬로? 일부러 때리게 해서 뭐 좀 자극을 시켜가지고 막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맞으면 맞을수록 막 무슨 막 공격력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엉 에야 안완. 아 따로 붙으면 싫은데? 같이 붙는 게 차라리 난데. 비행의 에스퍼. 입이 왜 이러냐면 아 벌레. 벌레도 바위에 약하죠. 터지니까. 입이 왜 저러냐면 빠는 입이라서 그래. 빠는 입. 벌레는 핥는 입, 빠는 입 뭐 이런 거 있어. 아, 아, 어, 어, 어. 자 가라.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나? 딴 데 안 보나? 어?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엉 행아 엉 엉. 어? 고라파더 나 얘 뭐였지 이름? 나 옛날에 잡았을 때 이름 있었는데. 떡병아리. 아 떡병아리였어. 떡병아리. 떡병아리 어떻게 기억하지? 떡병아리. 오리 포켓몬. 얘는 이름 뭘로 할까? 언어 유희로 서주 아이스 와. 입이 서주 아이스바죠? 야 같이 할까? 쿠병거니 갤럭시다니 포수의 포켓몬을 히히히 안녕하세요 마스예요. 그 얼굴을 보니 불쾌한 일이 떠오르네. 발전소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너 때문에 그 뒤로 곤란했다고. 뭐야 그 표정은? 설마 나를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좋아 다시 한번 내 소개를 해주지? 나는 갤럭시단의 간부 마스. 강하고 아름답지. 그래서 여긴 무슨 일이지? 사이좋은 커플이라서 도와주러 온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니 못해! 모조리 해치워주겠어. 용지가 여러분 세 마리? 암석 봉인. 어? 아니 이런 발칙한 기술을 변칙 기술을?
아니 제대로 한방 먹었는데? 스피드가 떨어졌어. 이상한 해. 혼란스럽다. 내가 혼란스러워. 승부 끝. 여기. 아. 아. 이 자식을 빨리 무찌르고 내가 그거 합시다. 교체해주면 되니까. 자, 아까 튄놈 있지? 내보내, 골뱃. 또 바꾸려고 저 자식, 어? 또 바꿀 거거든, 저 자식. 봐봐. 일몸통을 하고 바꿀 거야. 바꿔도 상관없게 자속 사이코 키네시스. 어, 내가 더 빠르네. 미안. 니가 더 빠른지 어떻게 알았어요? 대어 가르기. 오, 멋있다. 진짜 멋있어. 검사 같아. 오, 70. 급소에 맞기 쉽다. 좋아. 벌져 버리죠. 벌레 먹음? 벌져 버려. 잠듬으로 만들기 때문에 꽁치가 천원. 이거 그거는 노래하기는. 근데 특공도 조금 세요. 조금 따라가. 한 10 정도 차이나. 못냥이? 뚱뚱이지? 노말이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으면 내가 보내고 해봐. 아 근데 26인데 레벨이? 해봐. 엉 행아. 레벨 몇인데? 39? 13 차이? 오케이. 얘 분명히 아이템 있다. 잠깐만. 벌레 먹어. 격투로 패야겠다. 못냥이. 와, 이 경험치 많이 주는데 얘. 하필은 꽁치가 천원이 없었네. 칼춤. 용원이, 용원아 칼춤 한번 출래? 용원아 칼춤 한번 춰? 아 근데 이거 뺄게 없는데? 쪼아대기 나쁘지 않은데? 근데 구멍파기 좋아. 수영 기술이라서 빼자고?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게 자석 붙이는 거라서 좋은데? 이건 쓰긴 써야 되는데? 그니까 이거 칼춤 안 추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이잖아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이 자리에 넣고. 칼춤 나중에 쓰자고? 아 근데 이게 로망이 있죠? 로망. 칼춤 추면 어떻게 4배가 올라와요? 아 특성 때문에? 특성 뭐지? 단순? 단순히 뭔데? 그럼 군형파기 할게요. 군형파기 능력치 변화 2배? 그럼 4칸 올라가? 와 그래? 군형파기 빼. 아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2배? 오케이. 근데 2랭크가 두 번 올라가도 6이 최대잖아. 6이 최대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두 번 쓰면 손해지. 또 지다니. 발전소에서도 지고 신실호수에서도 지고 갤럭시단의 간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정하자마스. 이번 임무는 호수에 잠들어 있는 전설의 포켓몬을 아지트로 옮기는 것. 그래 이번 일은 대성공이라고. 얘들아 돌아가자. 아지트에서 보스가 기다리고 있어. 세계 호수에 있던 포켓몬들은 무엇인가로 연결되어 있어. 세턴이 멋있게 이를 해치워준 덕분에 엠라이트라는 포켓몬이 잠들어 있던 이 동굴이 나타났지. 엠라이트. 자 그럼 감정의 신 엠라이트 키오피스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의지의 신 아그놈 그리고 지식의 신 유크씨 뭘 할지 기대하고 있으라고 또 설명해줘. 그렇군. 입지호수에서도 전설의 포켓몬이 갤럭시단에게 끌려간 건가. 어른 집단을 상대로 너희가 무사한 것만으로 참 다행이구나. 그렇지 예지호수는 어떻게 됐지. 배종수가 걱정이구나. 예지호수 야 저 위에 있어? 이나르카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또 이용해주세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할까? 그쪽이 아니야. 오른쪽이야. 이쪽이 아니야. 요가랑 꺼져.
한마 박히네. 마 지기 빌라. 천관산. 괴력. 뜨거워 엄마. 어 뭐야? 랑딸랑이? 랑딸랑이? 이 어? 유괴 멤버? 랑딸랑 유괴 멤버? 얘 레벨 몇이었지? 별로 안 높았던 것 같은데 방금. 에스파. 방울이네 방울. 방울. 랑딸랑. 방울. 아니 봐봐요. 붕화를 붕화를 모음을 바꾸면 교체하면 방울이 돼요. 알아요? 모음을 교체하면 나 발견했어. 붕알방울. 붕방울룰이라고 하죠. 붕방울룰. 붕방. 붕방 어때? 렁덜렁. 렁덜렁. 붕방. 렁덜렁 웃기다. 렁덜렁. 렁덜렁. 누가 쓴 거 아니야? 유명한 거 같은데? 아니야? 렁덜렁. 13렙 렁덜렁. 덜렁거리는 성격 아니네. 록 컷. 록 컷. 여기서 올라가는 거 맞죠? 꺼져라 주벳. 아니 처음으로 보내기엔 이 특성이 계속 떠가지고 별로다. 아 자전거 타면 많이 와요? 내렸. 아 이걸 못 밀어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동굴 탈출 럭. 아 맞아 이때 이것 때문에 못 지나갔었어. 생각해보니까 다 부셔 부셔 부셔.
요가랑 어 나래 캔디 꺼져라 이게 그거야 응? 그 떴다 럭키맨에 나오는 별사탕 음식이야 일본 음식 저거 어 뭐야 어떻게 가 이거 지로크가 안개 제거를 써줬다. M. Right. 별의 모래 돈이죠. 오케이. 가라 어, 31렙? 그냥 깨 아 그래 그걸 쓰자 벌레 아 이게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엠 라이트 뚜쉬 뚜쉬 부드러운 모래 예스 어 이러면 자전거 타도 되잖아 아 빨리 달아요? 썩을 눈? 눈이 온다? 얼음? 눈이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바꿔 용원이도 좋아 용원이로 패도 돼 사실 아니요
어, 나 위로 갈 수 있나? 촬영. 이어로. 얘 노말이죠. 급수. 헤헤. 미러코트. 너도? 얘네들. 딱. 딱 패고. 딱 손 털어. 그럼 죽어 있어. 뭐야 쟤? 쟤 뭐야? 개열받게. 뭐야? 어? 아니 이게 어떻게? 어? 나 얘 뭔지 알아. 포푼이. 얘 멋있어집니다. 아기잖아. 아 페어리 아기였나? 그냥 패면 돼요 이런거 괴력으로. 어허 간지럽다. 왜? 꽁치 버리고 쟤 키우라고? 왜? 부졌는데 왜 키워 쟤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눈투성이 산장. 침대에서 숙박 자유. 보다시피 허름한 산장이지만 편하게 쉬도록 하렴. 나는 포켓몬처럼 두꺼운 지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두근두근 개명 판단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굿병건이님이 스컹뿡에게 지어준 새로운 닉네임 살펴봅시다. 이건 어떻습니까? 말해도 되나요? 그럼 바로 결론을 말하죠. 라는 닉네임은 최고. 전보다 더욱 매력적인 포켓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굿병건이는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굿병건이님 개명 대성공에게 포핀을 많이 주면 더욱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습 초원에 갈 때는 조심하세요.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버그? 형국장이라고 왜 말을 못해? 형국장을 형국장이라 말하지 못하고. 아 저 위에 청관상까지 하고 끄고 싶은데. 어우 느려. 어 괴로워. 아 뚜근득 뚝뚝뚝뚝뚝. 띵띵띵띵띵. 이거 한 몇 시간 남았을까요? 다음에 한번 딱 하루에 딱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이츠 30분? 라이츠 8춤 한번? 행! 매우 크게 올라갔다. 그냥 크게가 아니야. 매우 크게. 아! 마비면은 의미가 없는데? 싸락. 마비 치료제 즉시 섭취. 회복. 아 마비인데 그러면.
마비 치료제 회 복 크게 올라갔다. 아, 나 한 방만 때리게 해줘. 나 한 방만 때리게 해줘. 나 칼춤 쳐가지고 한 방만 때리게 해줘. 근데 제가 더 빨라가지고 또 부비부비? 한 방만 제발. 아. 와, 마비 걸려도 이렇게 쎄. 마비는 속도 반토막이야? 히퍼 퍼타스 그대로 싸웁니다. 아! 얘 땅이잖아! 500알림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칼춤을 춘 상태라 괴력 꺼져라. 이게 칼춤의 위력. 아. 어, 정신으로 정신력으로 마비 치료. 페리퍼? 물 비행이죠. 그대로 싸워. 괴력. 펀치. 치료. 완료. 한 턴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칼춤을 춰버립니다. 아, 살려줘. 너무 괴로워. 사퍼닌 인사 맺는 거 아니야? 사퍼린? 그리고 왜 나 그거임? 이걸 주우면 없어져? 사랑이는 어우 살려줘. 기술 머신을 떨어뜨렸어. 락클라임이라는 기술이었는데 어 돌려주자. 돌려주면 또 좋은 거 줄 수도 있어. 그냥 이거 그거잖아. 올라가는 거잖아. 비전 기술 사용 없네. 어? 네가 그 기술 머신을 찾아준 거야? 하지만 그건 네가 발견한 기술 머신이니까 이제 네 거야. 정직한 너에게 이걸 줄게. 오, 진짜 줘. 고드름 플레이트. 손에 넣은 플레이트 뒤쪽에 새겨진 문자를 읽어봤다.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두 마리를 분신으로써 세상에 보냈다. 산신령이야? 진짜 산신령이야. 어? 진이기 하면 얼음 타입이 세짐. 악 타입 세지기. 기토사. 어? 특수방어. 영원히. 어? 왜? 왜 안 돼요? 골 깬다. 거스트 같은 거 계속하면 메트로놈 격투 타입. 락 클라임. 영중이 좀 떨어지네.
오케이 가자. 저 뭐야? 뭐 미친 사람이? 여기도. 사람? 별일이네. 이걸 받아주세요. 처지의 부적이에요. 고스트 타입. 방어 기초 포인트. 골 깬다. 아까 거기서 체력 채울 수도 있었어요? 아 이거 막혔는데? 오! 얘 진화시키려면은 교환해야 되거든? 커신 누나네라고? 아 그래? 근데 쟤 안 써? 왜냐? 팔이 기분 나빠. 다시 들어가 보셈. 그래? 앙 앵아 앙. 아니나 알마나 오는 할머니 아니일. 앙. 어? 어디 갔어? 진짜? 예지 보스. 장미가 전원. 바로 식물 쪼아버리죠. 나무를 딱따구리가 어떻게 한다? 나무를 개팬다. 부리로 개팬다. 그래서 비행이 풀을 이긴다. 왕컨치 물이죠? 물? 물은? 방귀방석이 쭉 빨아먹는다. 방귀방석. 쭉. 자, 쭉 빨아먹어라. 바동바동? 뭐야 저게. 아 저거 계속 때리는 거 아니었나? 뚜라따따따따따따 뚜라따따따따따따 한 번 더 뚜라따따따따따. 장미가 천원. 와 5천원. 얘 뭐야 요가를. 아 얘가 진화한 거구나. 걔 요가랑이. 왜 저래 됨? 이가 하나원.
아, 내가 모음을 안 쓰는 걸 좀 싫어하는데. 흐흐 나 방구임 어때요? 흐흐 나 방구임. 오케이 통과. 오케이 오케이 통과하면 이렇게 돼요. 또 아 저 있구나. 어 예 아론. 나 방구임. 그래? 오케이. 지나가. 어 나 왜 못 죽였지? 아 체육관 깨야? 어디 체육관? 뭐야 나 팼어? 아 격투로 일반 팼구나. 개열받네. 내가 비행이 없으니까 다 설치네. 어? 이건 어때? 터트릴까 무서워서 벌레. 에스퍼가 쥐약이죠? 아이 얼 아인. 감시도 중요한 일이라고 이번 선고시켜서 삐삐 받을 거야. 아 저기로 가서 맷지를 받아야 되는구나. 맷지 하이 하이 파르볼. 왔다. 오 힘들어. 이게 바로 선단시티. 얼음에 눈이 반짝이는 선단시티. 여기는 눈의 도시.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지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선단시티. 대단한 포켓몬 트레이너를 이 배에 태우고 싶어. 선단시티.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개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 선단시티. 파도 잡음이 눈에 흡수돼서 아주 조용한 말이야. 오케이. 선단시티 주변에는 얼음 타입 포켓몬이 많은데 다들 신전에 사는 걸까? 걸까? 할까? 말까? 신단 선단 신전에 가니? 하지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들어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참호예요. 너 요가렘이란 포켓몬 갖고 있니? 어? 예스! 흐흐 나 방구임. 제 이름도 못 바꿔. 나 방구임을 미나에게 보냅니다. 나 방구임. 야호! 고옹이. 고옹이를 귀여워해줘. 고스트 고스트 고옹이 고스트. 어때 고스트의 모습이 변했니? 안 변했지? 어떤 물건을 지니게 해서 바뀌지 않았겠지만 소중하게 대해줘. 아 걔로 변신할까봐
팬텀으로 변할까봐. 그래, 변신 안 시키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섀도우보우. 근데 얘는 내가 많이 써봐가지고 얘는 안 쓸거야. 고옹이, 네 친구, 너 내 덕분에 여자친구 아주 기뻐했어. 뭐해? 무청님에게 포켓몬에 대해 배우고 있어. 포켓몬과 친해지는 법부터 배울 거래. 뭐야 이거? 이 주변에 눈썹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는 편이 좋지 않을까? 예스. 너 말이야, 뭔가 멋진 말 하는 거 없니? 브릴리언트. 아, 너 방금 내 머리 쳐다봤지. 브릴리언트. 일루미네이션. 붐보우. 샤이닝. 붐볼. 아, 너 방금 호민이 형 쳐다봤지. 일루미네이션. 아, 너 지금 호민이 형 쳐다봤지. 자, 깨 부숩시다. 눈덩이 굴리기 대회. 어, 왔구나. 미래의 챔피언. 이 체육관 여기저기 놓여있는 귀찮은 눈덩이는 말이지 얼음 위를 미끄러져서 기세 좋게 부수면 돼. 그리고 이곳의 체육관은 얼음 타입의 전문가. 타오르는 불꽃 타입의 기술로 얼음을 녹여버리. 뭐야 이거, 뭐야 어디까지 가? 어? 뭐야, 나 도착해버렸는데? 아, 아니야? 선봉 받고. 얼음은? 이걸로 바꾼다. 아, 이렇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길라미. 길라마, 네 포켓몬을 좀 더 소중히 해야지. 네가 다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싸움을 걸어선 안 돼. 어? 나보다 빨라? 얘 어떻게 나보다 빨라? 성공기? 오케이. 야, 돈 많이 받는다. 오케이. 그럼 여기 눈이 어떻게 없어져요? 아, 높은 데서 밀면. 이렇게? 아, 이거 걸렸구나.
높은 데서 밀어서 부셔.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너무 쉬운 퍼즐이네요. 근데 얘네들 왜 나한테 시비 안 걸 거면 왜 저러고 있어? 너도 나도 예 나도. 자, 여기서부터 내려갈게요. 부셔. 왜 안되냐고. 높은데서 부서진다며. 아 계단 때문에 안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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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쪽으로 쓱 내려가서. 안되네. 잠깐만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야 이거 쉽다. 쉬워. 이건 모를 수가 없다. 자 이쪽에서 연결됐을까? 부셔. 아 이게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자 부셔. 오케이. 자 저거는 여기서 부셔야죠. 띠디 띠디디디디디. 쉽다 쉬워. 어? 7시네? 누워. 물 땅 땅물이야. 땅물 땅물 인 파이트. 이런 건 이제 그 방귀방석이 이건데 담당 일진인데. 아 하프 다음에 자는 거 아니야? 인 파이트. 오케이 알았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니까 너무 시시해. 봐봐 여기 여기는 이게 딱 보이죠. 이게 보이죠. 이게 이게 보이잖아. 그죠? 보이잖아 이렇게. 체육관의 눈덩어리 때문에 약간 열받은 거 아니야? 아 이제 풀어도 돼요? 나 그냥 논 건데. 풀어도 돼? 알았어. 비행물 유턴. 어 급속 굿. 나랑 이제 유대가 좀 쌓인 애들이 두 명 정도 있네요. 골겐당으로. 아 한배대미시구나. 전기로 4배.
하하, 간지러운데? 그게 급소를 친 거야? 전기구이 물통닭. 야, 칭찬도. 얘도 많이 그거 쌓였네? 유대가? 노잼이에요? 난 재밌는데? 꿀잼인데? 엉, 제가. 어, 시저크로스 이거 좋은 거야. 엉, 제가. 아, 80. 얘는 물리형인데. 벌레 야단법석. 이제 보니까 별로다. 벌레 먹음 대식 들어갈까? 예스. 벌레 먹으면 그 대신 벌레 갖고 있는 애들하고 싸우면 벌레 먹어 그 어? 열매 먹어버려서 좋은데. 밤기방석은 비추가기를 배우고 싶다. 비추. 얘는 이렇게 뭐 시간 끌면서 하는 건가 봐. 별로. 좋다고? 별론데? 왜? 왜? 아, 실전 아니 그 컨셉 지키라고 토해내기. 아, 비축한 다음에 뱉는구나. 비축하고 토해내고 진짜 가지가지하네. 꿀꺽. 뭐 갑자기 왜 이래? 비축된 힘을 삼켜서. 아, 여기서부터 연계가 되는 거구나. 강철. 불숭이. 강철탄. 인 파이트. 바다 딱딱딱딱딱딱. 야. 버티는 거. 해냈구나. 한 번 더 때리지. 예, 이제 보니까 애국불숭이 불 때문에 몰랐는데 기형이 머리네? 신호기형이 가라르기형이 골덕 한번 바꿔줘야죠. 또 그리고 겨치 에스퍼는 악으로 깡으로. 악이 없네. 에스퍼 벌레를 벌레의 마음은 알아차릴 수 없다. 벌레의 마음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물로 패면 그만. 시저 크로스. 시저 크로스. 노래하기. 아. 교체. 땅 공격에 강한 것. 그것은 바로 방귀방석입니다. 방귀방석은 은근히 활약해. 그치? 풀 하나 갖고 다니면 은근히 활약해. 그리고 얘는
내가 봤을 때 그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좀 레벨링이 안 돼가지고 약한 것 같아. 기관총. 드락딱 뚝뚝뚝뚝딱 두락딱딱딱뚝딱딱딱. 세 번 맞았다. 엉 내가 알아온. 좋은 상처야. 안 돼. 남아돌아. 치료해주고 싶은데 치료를 할 수가 없네. 2가 오버 힐링이 되잖아. 하지마. 엉 애가 아원. 오케이. 아 잠깐만. 오케이. 아씨.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저기로 가면 되잖아, 그치? 파삭 파삭. 엉 애가 아가 엉 아가 엉. 죽어라. 해냈구나. 용원이가 제일 높아. 제일 웃 어른이야.
엉 애가 단원. 자, 그 다음에 뭐 없애야 돼? 두 개만 없애면 되죠? 저기죠? 엉 애가 아원. 저기서 만나고 올라가고. 야, 꺼져봐. 꺼져보라고. 응? 뭐? 그럼 저기로 가려는데 전에 한번 갔었는데.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아, 못 올라가지. 여기 올라가려면 눈으로 만나서. 엉 내가 와 파샤. 저기로 가려면 여기로 내려가서 엉 애가 가란. 아, 스케이트 다 탔으니까 이제 깨야겠다. 충전하고 와야지. 어, 회복약도. 기술 머신을 써서 여러 타입의 기술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얼음 상태가 돼야도 지나면은 얼음 상태가 녹아. 여러 타입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사천왕은 체육관 관장보다도 월등하게 강하다고 그래. 사러 왔습니다. 다이마볼 다섯 개 주시오. 다이마볼 자동 다섯 장. 상처약. 상처약이 좀 은근히 필요해. 교급 상처약 12개. 해독제 마비 치료제. 예스. 잠 깨느냐? 예스. 화상 치료제 10개. 예스. 얼음 상태 치료제 10개. 아이씨. 11개. 예스. 만병통치제 11개. 예스. 벌레 스프레이 12개. 예스. 해독제 10개. 예스. 필요 없어요. 뭐 사라고? 딴 거 사라고? 저 서비스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싫다고요? 알았어요. 띵, 에, 어, 아.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폐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자, 목 씻고 기다려.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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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위에서 해야 되는구나. 위로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자 타락탁탁탁 팍팍팍팍팍 팍, 팍, 팍. 야! 허 저거 어떻게 없애지? 오케이 오케이 하 하 십군 자, 다 꺼져라. 어? 소영이잖아. 소영이를 이길 순 없는데? 이 무청에게 도전하려는 거야? 좋아, 강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나도 정신 집중할 거니까 만만치 않을걸? 포켓몬도 멋도 연애도 정신 집중이 중요하다고! 무슨 뜻인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소영이 오, 내 말이 소영아 눈쓰게 쓰지 마라 구리다. 오잉 임파이트 하염 방사 방 처음에 내 공, 방어력 특수 방어 깎을 이유가 없죠. 바스트 아페이서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퍼프니 악 아니야 퍼프니 악 퍼프니 그대로 싸워 유턴 되니까 아 격투도 되고 그것도 되는구나 악이라서 그러면은 제일 센 걸 쓰자 마하 펀치
얘는 특수도 되고 공격도 돼. 그래서 좋아. 밥 아니 아흐 요가 램 요가 램 좋지 꽁 꽁치가 1,000원 격투 에스퍼 다 감당 가능하죠. 꽁치가 1,000원 시저 클로스. 아. 매지컬 샤이. 에스퍼는 페어리로 매지컬 샤이 눈설왕 곁 알몸통이 아니고 엘몸통이에요. 알몸통은 따로 있어요. 알통무늬 알몸통이에요. 야 멋있다 저거. 직박형 직박형 멋있다. In fight. 소영아 다 했냐? 아빠 이기려면 넌 좀 한참 해야겠다. 자 가라. 자 가서 숙제해라. 대단해. 약간 존경심이 드는 것 같아. 저 말투도 소영이 같아. 약간 존경심이 드는 것 같아. 역시 내가 존경할 만해. 너의 집중력에 오히려 내가 압도된 느낌이라니까. 오케이. 무청으로부터 글레이셔 배주를 받았다. 글레이셔 락클레임을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가져. 손형 글라이셔 눈사태가 들어있어. 상대의 공격으로 데미지를 받으면 이 기술의 위력이 두 배가 돼. 눈사태 안녕. 손형 글라이셔 아 왜 꽁치가 1,000원만 자꾸 쓰러지지? 열받는데? 저 이제 가야죠. 아 딱 여기까지 했고 체육관 하나 남았고 다음에 한번 날 잡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굿.